악랄한 세지 압살 책동 속에서도 자력자강의 힘으로 어떻게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는가를 세계 앞에 보여주는 려명거리 건설장. 조선의 필승의 기상이 나대치는 전국 세계적인 거리로 일떠서는 여기 려명거리 건설장을 경려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 지도하신 소식이 온 나라 온 세계를 격동시켰습니다. 경려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지난해 3월 려명거리 건설을 선포한 때로부터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웅장 화려한 건축권이 형성됐다고, 이것이 바로 전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 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려명거리의 웅장한 자태가 완연하게 드러났다고 하시면서 당의 대건설 구상을 불같은 혼신과 완강한 실천으로 꽃피우기 위해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는 려명거리 건설자들의 도쟁에 의하여 신화적인 건설 속도가 창조되고 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신 경의하는 문스님. 려명거리를 사회주의 문명국의 제목이 맞는 거리로 군용이 일도 세우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며 그리도 마음 쏘셨건만 자신의 로고는 못 얻으시고 그 모든 성과를 건설자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금수산 대양공전 방향에는 정중성의 원칙에서 건물들을 높지 않으면서도 보기 좋고 아담하게 건설하고 령궁 내거리의 용생탑 방향에는 상징성의 원칙에서 초고층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특색 있는 거리가 형성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명거리에 여러 개의 살림집 구획들을 설정하고 매 구획들마다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게 건물들을 일떠세운 결과 거리 안에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거리 형성 안들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면서 려명거리를 우리 당의 과학중시 사상과 사회주의 조선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기념유적 창조물로 일도세우기 위해 우리 원수님 참으로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종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우리의 건축수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됐다고 그리도 만족해 하신 경의하는 문수님. 문수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려명거리가 에네르기 절약형 거리, 녹색형 거리로 일도서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문수님께서는 높이 솟은 70층 살림집이 장관이라고, 초고층 살림집들이 볼만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승수가 제일 높은 살림집이 려명거리에 일도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빨리 한시바삐 사랑하는 이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었으면 우리 원수님 몇 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건설장 기은 구간의 험한 길을 걷고 걸으셨겠습니까? 올해의 연초부터 인민에 대한 요라 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인민 복무의 자욱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원수님. 집을 받고 기뻐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인민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려명거리에 일떠서는 이 살림집들마다에 숭배여 있습니다.
돌보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살림도구들을 세심히 살펴주신 흉이하는 분수님, 그것을 사용할 주인들의 심정까지 헤아리시며 그리도 마음쓰셨습니다. 건축물에서 덕창성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가 일관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설계도 우리 식대로 하고 시공의 질도 괜찮다고, 살림집이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신 경의하는 본스님, 모든 사고의 출발점에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액을 먼저 놓으시는 우리 본스님, 살림집들의 가구 비품은 새 집에서 살게 될 주인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아야 한다고 하시며, 자기 집은 자기 취미대로 자기 기호대로 꾸리고 살게 해주어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었습니다. 베란다를 돌아보시면서도 여름철에는 더운 공기가, 겨울철에는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자연 채광창을 달아주고 방들에는 기업창들을 설치했는데 잘했다고 치하셨습니다. 여러 건물들의 기단층과 지붕에 나무들과 잔디를 심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름에는 햇빛을 방지하여 건물의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고, 겨울에는 보온작용을 하여 내부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럭셋 건축 기술이 도입된 건물들의 정상관리, 정상유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이르셨습니다. 70층까지 올라가 보자고 하시며 몸소 승강기에 오르신 경의하는 군수님, 아직은 채 완공되지 않은 200여 미터 높이의 초고층 건물에까지 오르시어 인민들이 쓰고 살 살림집 건설 정령을 료해하시며 생활상 편의까지 헤아려주시는 이런 인민의 오보이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떠 있겠습니까? 경의하는 본스님께서는 우리가 최근 해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거리들을 하나씩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그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이전의 거리들보다 비할 바 없이 큰 려명거리 건설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당뇨돌이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 힘과 한계를 모르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과실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려명거리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은 세상에 다시 없는 인민의 지상낙원을 자기의 손으로 보란듯이 일도세워가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 폭풍노도쳐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기선,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가는 사회주의 문명을 과시하는 곳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꿈을 더욱 활짝 꽃피워주시려 오랜 시간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바쳐가신 경의하는 본스님, 저고층 살림집의 아래층 부분에 안정감이 나는 기단층을 형성하고 특색있는 편의봉사 시설들을 꾸리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는 적들의 발악적인 군사적 압살 책동과 경제 제재 속에서 진행하는 려명거리 건설은 단순히 거리 형성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며 사회주의 수호전이라고 하시면서, 려명거리 건설을 통하여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곧바로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적 전진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고 심지어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모의스님께서는 전체 건설자들이 최고 돌격전에 떨쳐나 마지막 결승 주로를 힘차게 달림으로써 려명거리 건설을 대양절까지 무조건 완공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